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립 발색과 리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촉촉하고 광택이 있는 립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 요즘은 마스크 때문에 자꾸만 매트한 제품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또 저는 입술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무엇보다 입술에 발랐을 때 얼마나 편안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소개할 제품은 가볍고 편안하고 또 색감까지 딱 이런 가을 겨울 시즌에 어울리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투쿨포스쿨의 신상 아트클래스 립 벨루어입니다. 총 6가지 컬러로 출시되었고 이렇게 조각 같은 독특한 패키지이며 컬러별로 패키지 색상이 달라요. 또 공기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매트립 에어리 소프트 매트립이라고 해서 ASML이라는 애칭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먼저 전색상 발색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펑키 레드 컬러는 체리빛 레드 컬러로 핑크빛이 강하고 화사한 느낌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진달래 핑크에 체리색을 저한 듯해서 화려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번째 플로우 코랄 컬러는 뽀얀 연어빛 코랄 컬러예요. 채도가 많이 높지 않아 봄보다는 가을에 더잘 어울리는 코랄 컬러로 아주 약간 베이지 느낌도 있어요. 세 번째 셀피쉬 레드 컬러는 다홍빛과 핑크빛이 모두 감도는 빨강으로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어울릴 듯한 붉은색이에요. 저는 투쿨포스쿨 하면 딱 떠오르는 컬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컬러예요. 네 번째 뮤즈 로즈 컬러는 말린 장미 컬러인데 완전히 말린 건 아니고 꽃잎에 촉촉함이 조금 남아있는 정도로 말린 컬러예요. 제가 오늘 바르고 온 컬러가 바로 네 번째 뮤즈 로즈 컬러고 트렌치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이에요. 다섯 번째 빈티지 코랄 컬러는 코랄의 벽돌색을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으로 좀더 차분하고 톤 다운된 코랄 컬러예요. 단독으로 써도 예쁘고 베이스로 깔아도 예쁜 색상이에요. 마지막 심플 브릭 컬러는 채도가 낮지 않은 브릭 컬러에 오렌지를 조금 섞은 느낌으로 가을 햇빛을 색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섯 컬러 모두 높지 않은 명도의 따뜻한 느낌이 있는 색상들로 특히 가을 겨울 시즌에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착색이 조금 있는데 클렌징 티슈나 오일을 사용하면 깔끔하게 지워지지만 물티슈로 지웠을 때는 이 정도 남아요. 또두 컬러를 섞어 발라도 정말 예쁜데 저는 특히 플로우 코랄 베이스의 펑키 레드 그리고 빈티지 코랄 베이스의 심플 브릭 조합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2호와 5호 같은 코랄 베이스의 컬러들은 한 번만 발랐을 때는 입술색이 약간 비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을 하고 싶다면 두세 번 정도 더 바르는 게 좋고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편이라서 조금 더 차가운 느낌으로 바르고 싶다면 입술 베이스를 좀 쿨하고 밝은 핑크톤으로 깐 뒤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형은 발색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하게 발리며 블렌딩도 잘 되고 저는 입술이 엄청나게 건조한 편인데도 주름이나 각질 부각은 거의 없었어요. 또 아주 얇은 캐시미어 느낌으로 정말 얇고 가벼우면서 부드러운 제형인데도 입술이 편안해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저는 입술이 정말 건조하고 예민해서 이렇게 안 바른 듯 가벼운 매트립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있어도 폭신폭신한 립을 훨씬 좋아하는데 투쿨포스쿨 립 벨루어는 굉장히 가벼운데도 발랐을 때 입술 위를 얇게 덮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덜 건조하더라고요. 입술 발색을 하면서도 보통 세 컬러 정도 바르면 그 다음부터는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은 계속 발랐다 지웠다 해도 따갑거나 뭐 불편하지 않았고 또 지속력과 밀착력도 굉장히 높은 편으로 휴지로 찍었을 때에는 이렇게 입술 안쪽만 묻어나는 정도, 휴지로 쓱 쓸었을 때에는 겉부분만 살짝 묻어나는 정도였어요.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립스틱 본품을 이렇게 두드려 보면 굉장히 가볍고 약간 공기가 차있는 듯한 좀 통통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제형의 립스틱들은 정말 쉽게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빼서 사용하기보다는 쓸 만큼만 빼서 힘을 좀 빼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발색이 꽤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투쿨포스쿨 립 벨루어는 저처럼 입술이 예민하지만 가볍고 매트한 립을 찾는 분들이나 딱 요즘 같은 가을 겨울 시즌에 어울리는 색감과 질감의 립스틱을 찾는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예요. 사실 투쿨포프쿨 립스틱은 제가 예전에 인스타를 처음 시작할 때전 색상을 구매해서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영상이 저에게는 조금 색다른 의미가 있네요. 아무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